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원입니다. 박종신 의원도 2018년 소년장 페스티벌에 행사에 축하를 해주시게 참석해주신 레벤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경기도민과 농업민, 농업인 행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우리 김희겸 부지사님이 참석하신 것 우리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울러 우리 코엑스 이동원 사장님 장소적은 이 훌륭한 장소를 이렇게 또 우리 선장 화해 농가들한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아울러 우리 이승국 선인장연구회 회장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시기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인장 및 다육식물 농가들한테 항상 좋은 그 품목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최미용 국장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금년 제15회째 맞이하는 선인장 페스티벌에 온 세계 최고의 경기도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제가 이번 제 7회 지방선거에 6월 13일 날 경기도 의회를 당선이 돼서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으로 됐다는 게 오늘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앞에 김희겸 부지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경기도 농업 예산이 현실이 너무 적습니다. 그래서 감히 요구를 제가 김희겸 부지사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2019년도는 올 2018년도보다는 나은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육식물과 선인장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많이 증액해서 지금보다 나은 그런 경기도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제15회 선인장 페스티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